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좀 피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다이어트와 또 질병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당독소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혈관벽, 췌장 등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되는 당독소의 10%가 장내로 흡수가 되고요. 그 가운데에 33%가량이 48시간 이내에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긴 하지만요. 나머지는 혈류에 의해서 순환돼서 여러 장기에 축적되는 게 문제예요. 당독소를 포함한 최종 당화산물은요, 인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 신장의 문제, 간질환,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안구의 질환, 암 등 많은 질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표적으로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상황은요, 수분이 없이 단기간에 고열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주로 튀김이나 직화, 그리고 오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거나 또 담금 등의 숙성을 통해서 갈색화 반응을 만들 때 바로 이 당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된 전통 간장은 덜하지만요, 산에 의해서 분해된 저렴한 간장에는 또 당독소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일을 숙성시켜서 효소를 만든다든지 달고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갈색화 반응이 당독소를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물 없이 가열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튀기는 거 상당히 안 좋고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직화로 구운 음식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화로 구운 음식 맛있긴 하지만요, 정말 피하셔야 돼요. 바로 숯불에다가 바로 구워서 먹는 음식들은 정말 당독소를 많이 만든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운 음식보다는 삶거나 찐 음식들이 좋다고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요, 주로 갈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고소한 향을 냅니다. 그리고 당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고온에서 굽거나 조리할 때 많이 생기죠. 자, 학회지 당뇨병 대사 증후군과 비만지에 따르면요, 소고기 90g을 1시간 삶을 경우에 최종 당화산물의 양이 2000 정도인 반면에 15분간 구울 경우에는요, 5367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양의 연어도요, 생연어에는요, 최종 당화산물의 양이 502인 반면에 구울 경우에는 1348로 아주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 뭐 두부 조림처럼 간장으로 조린 요리는요,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콜라 등 갈색이 나는 음료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 첫 번째는요, 감자튀김이에요. 감자를 25분 정도 삶으면요, 당독소가 17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감자를 튀겼을 때는요, 694로 당독소 함량이 4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한 튀김에서는요, 1700에서 200도, 그리고 오븐을 사용할 경우는요, 200에서 240도의 고열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다량의 당독소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닭다리 껍질이에요. 아, 우리가 치킨 먹을 때, 닭요리 먹을 때 이 닭다리 갖고 많이 싸우죠. 근데 닭다리 껍질에 아주 많은 당독소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당독소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튀기거나 구울 때는 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닭다리 껍질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란 후라이예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찐 계란에 비해서 후라이를 할 경우에는 약 30 내지 40배 정도의 당독소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을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후라이로 해서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커피예요. 커피에도 당독소가 있다고요?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원두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수를 한 잔 먹는 사람과 여섯 잔 먹는 사람과는 또 이 잔수에 따라서 당독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커피가 그래도 당독소가 좀 적을까요? 드립커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믹스커피, 그 다음 그리고 캡슐커피가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캡슐커피는 좀 피하시고 꼭 내가 커피를 드시려면 드립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분유예요.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도 당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유를 고열 건조 과정을 해야 분유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적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유통에 유통기한이 짧게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당독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분유를 먹은 소화에서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면역계 질환과 연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여러분들 분유도 당독소가 많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 잘 아시겠지만 피자 먹을 때 토핑으로 뿌리는 것이죠. 피자에 들어가는 이 파마산 치즈가 어마어마한 당독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리코타 치즈에는 당독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 파마산 치즈에 이렇게 당독소가 많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오랜 숙성을 통해서 당과 아미노산 수분이 반응을 해서 이 파마산 치즈에는 당독소가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자를 드시더라도 이 파마산 치즈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당독소는 비만과 당뇨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요. 다이어트에 방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 꼭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